그럼 이제 주의해야 될 것들, 좀 공부하면서 주의해야 할 만한 것들, 네, 그, 이런 게 실제 있어요. 지옥을 아주 막 강조해가지고, 그, 지옥까지 돈벌이 하는 이런 단체들. 이게 뭐, 제가 그냥 천도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액의 천도제. 그런다는 거예요. 신도님들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정신적으로도 힘들어 죽을 것 같고, 몸으로도 죽을 것 같은 너무 힘들어서, 천도제라도 하면 괜찮으려나 해서 이렇게 찾아갔더니, 천도제를 하라고 하더라. 근데,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을, 처음에 한 2,000만 원을 내라고 하더라. 그래서, 우린 집이 가난해서 그만큼 낼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1,000만 원도 안 되냐?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500 얘기하다가 그것도 안 된다. 그랬더니, 200, 뭐, 그러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의 얘기는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막, 뭐, TV에 나오든지 아니면 뭐, 그럴싸해 보이든지, 절이 아무리 떡대같이 크든지,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런 걸,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다만, 이럴 수는 있죠. 뭐, 선을 하는 어떤 큰 도량, 선사스님이 계신 도량에서 천도제는 굳이 안 하겠다. 그런데도 막 자꾸 해달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 아유, 이것도 분별인가? 이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그 천도제, 우리는 천도제 안 해준다. 그런데 굳이 해달라니까, 그래도 안 해드립니다. 그랬더니, 자꾸 해달라고 하니까, 아니, 그러면 한 1,000만 원 내라고. 그럼 그돈 가지고 내가 우리 저 절에 좋은 거 쓰겠다. 또는 뭐 여기 불사하는 데 쓰겠다. 그렇게 그냥 형식상 해놨는데, 그런데도 하겠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아니, 1,000만 원 내도 우리는 뭐 연불도 안 해주고, 그냥 법회 끝나고 잠깐 앉아서 반야심경 한편 해주고, 그냥 뭐 절이나 한번 하고, 다 같이 절이나 한번 하고 끝입니다. 그래도 1,000만 원 낼 게냐? 굳이 낼 필요 있느냐?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굳이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게 정착이 됐다는 얘기를 웃지 못할 일을, 이런 절이 있는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뭐 그건 뭐 그건 그 나름대로의 또 그걸 또뭐 좋은 데 쓰려고 하는지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뭐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간 딱 봐서 가슴이 알아요. 야, 이건 아니다. 이건 진짜 지옥 마케팅이다 싶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과도하게 아무리 훌륭한 스승이라도 돈 얘기 자주 하거나, 또, 막 신통력 얘기 막 너무 자주 하거나, 뭐, 신비주의적으로 자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얘기를 자주 하거나, 이런 거는 그냥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분들이 아직까지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건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 점을 봐주고 부적을 파는 것. 이것도 그냥 어쩌면 모르겠어요. 이거 무조건 나쁘다라고 보기보다는, 천도제도 무조건 나쁜 거 아니에요, 당연히. 천도제 당연히 할수 있고, 당연히 천도제를 우리 좋은 마음으로 하면 좋죠. 그러나, 과도한 걸 요구를 하는 그런 천도제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또, 부적, 뭐 이런 거, 저기, 방편으로 그냥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거 뭐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굳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마음 공부에 발심한 사람 입장에서라면, 뭐, 굳이 안 가도 되면 가지, 갈 필요 없잖아요, 사실. 그게 진짜인지 알 수도 없는데, 가서. 그거, 가짜인데 그걸 뭐하러 돈 주고 가서 그걸 봐서 거기 휘둘릴 거잖아요. 내가 그 전봐준 사람 말에 휘둘리지 않을 자신 있으면 가도 되는데, 자신 있으면 안 가죠. 근데 우리 100% 휘둘려요. 근데 일부는, 이 점이나 부적이나 사주가 가지고 사람을 조종해서 돈을 얻으려는 그런 목적을 가진 삿된 것도 은근히 있어요. 은근히 있고 거기는 반드시 휘둘려요. 그리고 이게 멀쩡한 사람은 안 휘둘려요. 정신적으로 나약해졌을 때, 힘들어졌을 때 휘둘려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막 나약해진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등쳐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상담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야, 정말 저런 일도 있나, 참, 진짜 기가 찰 노릇인 그런 곳들이 의외로 많다는 걸 알고 너무 놀랐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허약해지면 그런 데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두려움을 조장해서 장사하는 곳, 겁주고 옭아매는 곳. 여기 나가면 절대 안 돼. 막못 나가게 막 붙잡아 두려고 애쓰는.
그런 단체도 그렇고, 막 죽으면 어떻게 된다. 너, 여기 안 돼. 딴 데 가면 네 어떻게 지옥 갈 거야? 뭐 내지는 어떻게. 그 많은 종교들에서 그래요. 여기 나가면 큰일 난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아주, 아주, 그 성직자가 신도님한테 당신 이 교회, 이 성당 나가는 순간 막 천벌을 받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아닌 줄 뻔히 알면서도 두렵거든요. 신도님들은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려움 때문에 와가지고 저는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게 진짠가요? 이렇게 물었는 분들이 계세요. 참, 그런 분들은 안쓰럽죠? 근데,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진짜.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게 두려움을 조장하는 성직자가 있다면,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죠? 또,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하고 돈을 요구하거나 이러는 거예요. 그냥 애교로, 예를 들면, 아, 뭐, 기도하시면, 같이 백일 기도 열심히 하시죠? 기도하면 어떻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뭐, 일반 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뭐, 내가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방편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어쨌든 부처님과 친해지고, 그러다 보면 내가 이게 기도가 되든 안 되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방편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럼 뭐, 전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서 돈을 요구하고 이러는 것. 그리고 이제 탁발하는 스님들이나, 길거리에서 이제 그 뭐 돈을 요구하는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뭐 무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원칙적으로는 보통 이제 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큰 절에서 이제 뭐 큰 행사할 때 보면 이제 이제 이런 이제 전문 그 행사만 승복을 입고 전문 행사만 나타나서 거기서 주는 이제 이렇게 예, 이걸 받아가기만 하면 괜찮은데, 그 절에서 스님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거마비를 드리는데, 그 거마비만 받아가시면 그나마 괜찮은데, 거마비 언젠가부터 이제 그 거마비 받으러 이렇게 큰 행사 있는 곳만 다니면서 이렇게 가서 앉았다가, 행사 전후에 그 사찰 주변 한 30m, 50m 있는 거리, 골목 같은 데 이렇게 서 있다가, 주차장 같은 데 서 있다가, 이제 그 행사 끝나고 가는 분들 붙잡아가지고 자꾸 또 돈 달라야 되고 이런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렇게 계셔서 그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분들 뵀었으니까 이제 저한테도 달라고 그러시기도 하고, 그래서 또 제 20대 때는 그런 선생님들 이제 조금씩이라도 다 드리고 또 우리 절로 가자고, 나중에 딱 보니까 아, 난 잘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절로 가시죠. 재워 드릴게요. 밥도 드릴게요. 그런데 좋다고 하면은 괜찮은 스님 같은데, 아이 그건 안 된다고, 이런 분한테는 나중에는 도움 드리지 않기도 했었는데, 하여간 잘 봐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이런다고 무조건 나쁘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스님들은 당신들이, 제가 저기 황령산 철쭉을 보려고 잠깐 갔었더니 그 황령산 정상에서 어떤 스님이 하루 종일 서서 연불 하고 계시대요. 뭐 뭔지 모르겠어요. 좀 어떤 뭔지 모르겠는데, 야, 저 정성이면 인정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루 종일 서가지고 그다음에 하루 종일 서서 계속 연불 하고 계시더라고요. 테이프 안 틀어놓고 원인이 연불 하고 계속 계시더라고요. 야, 아마 저 정도면 참. 그러니까 이게 뭐 무조건 겉으로 봐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겠죠. 또 다단계 이 불법 상행 이런 거 하는데도 은근히 있어요. 그 시골 같은 데 다니면서 갑자기 막 쉽게 말해 떴다 방식으로 이렇게 뭘 만든대요. 저도 몰랐는데 이게 이제 불교에서 되게 크게 문제가 됐었어요. 막 떴다 방식 포교원이래요.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다단계 포교원을 운영하면서 기도나 불사 명목으로 시골 어르신들을 모아서 거액을 요구를 하면서 뭐 뭔가 방법이 있나 보죠. 뭔가 방법을 쓰면서 이렇게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주의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100%예요. 돈 얘기 많이 하는 것. 은근히 돈 내는 얘기 많이 하는 것. 혹은 대놓고 내려가는 것.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죠. 이 사이비 구별은 확실한 방법은 이거예요.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또 모든 절을 또 다 그러는 건 아닌 게 또 절이 당신들 절 뭐, 절 먹고 살라고가 아니라 절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뭐, 불사도 하고 하면서 있어야 되다 보면, 그,
전혀 안 할 수는 없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주지 스님들의 그 저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많은 분들 대화 나눠보면 내가 정말 내가 주지되고 보니까 주지의 고충을 알겠다. 그러면서 이제는 주지들 욕 안 한다. 옛날 내가 선방에 있을 때는 선방에 있는 수자들을 주지들이 무시한다고 그렇게 욕을 했는데 근데 내가 주지해보니까 선방 수자놈들은 말이야 이러면서 뭐 물 막 팡팡 틀어져 끼고 불 막 에어컨 막 팡팡 써져 끼고 막 이런다 이러면서 내가 내 입에서 여기 나오더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주지 스님들은 이걸 어쨌든 공찰이니까 이 절들을 내가 어떻게든 짬지게 운영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이게 내가 주지로 있을 때 갑자기 막 재정이 바닥났다 이러면 잘은 몰라요. 잘은 모르는데 내가 있을 때 막 재정이 바닥나고 이러면 뭐 점수가 좀 낮겠죠. 이제 스님들도 공찰 스님들은 이렇게 나름 포교를 잘하는지 뭐 사찰령을 잘하는지 이런 걸 봐서 잘하는 분들을 또 좋은 절로 주지 임명하고 이러는 나름의 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영 안 되면 또 안 되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도 뭐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무조건 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들을 법회하고 또 주지스님들은 법문하면서 안 할 수는 없다고 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또 일리가 영 없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이제 제가 말한 건 그거죠. 과도하게 뭐든지 집착이 심하면 문제가 되죠. 그리고 신비주의를 자꾸 조장하고 자신을 교주를 자꾸 신격화하고 또 집단 생활을 강요하고 이러는 뭐 명상 단체, 종교 단체들 많아요. 이런 데는 일단 좀 조심스럽지 않을까. 뭐 그렇다고 또 모르죠. 집단 생활하는 절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들어오고 나가는 게 자유자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특별함을 강조하고 자기 식대로 해석하면서 자기만 특별하다. 뭐 내가 예수다. 뭐 내가 뭐 부처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내가 부처다 하는 것들이 있대요. 보니까 아이고 부처님 납치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아니 실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몇몇 군데가 있어요 지금. 네, 진짜 부처님. 근데 신기한 거는 진짜라고 믿어요. 믿는 사람들은 믿더란 말이죠. 근데 딱 들어보면은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입이라고 하는 거죠. 비슷한데 한 끗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비슷한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상의 스승들이 그런 사람 많아요. 명상의 스승들 중에 자기 부처라고 자기 완전히 깨달았다고 하면서 부처 인가해주면서 인가비 받고 또 이렇게 부처 된 다음에 보인비 받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막 뭐 문제가 돼가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거 문 닫아요. 문 닫고 이름만 바꿔가지고 다른 조직을 또 만들어요. 그런 명상단체 되게 많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단체들.